요즘 애들한테 진짜 네. 저희가 소위 말해서 놀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. 본인을 표현하는데 진짜 이게 뭐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. 거리낌 없어요. 야, 이게 참 이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. 유튜버 구독자 수가 29만이네요. 와, 이건 상당하고. 클럽 꾸시기가 취미. 클럽을 뜯어놓는다, 약간 이런 거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뭐 뚜껑도 남죠. 이미 네. 들어옴과 동시에 뜯어서 들어오는 거고. 술은 한 번 마시면 그 다음날 점심까지 달리고. 대박이다. 분위기 깡패 주점에서 해물파전에 민들레주 마시기. 민들레주. 야. 학창시절 제2의 보아가 되고 싶었던 대학생이네. 아 근데 네. 왜냐면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. 아 그리고 정확하게 SM과 YG, JYP를 딱 구분하셨는데 슬기 씨. 네. SM이잖아요. 네. I'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. I'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. 너무 정확하고 맞아요. 네. 저희는 약간 깔끔하고 밴딩이 없어야 돼요. 밴딩 없어야 돼요? 네, 밴딩이 없어야 돼요. 그러니까 밴딩이 없다는 걸 좀 표현을 해주세요. 예를 들어서 빨간 맛이면 빠바 빨간 맛. 아, 궁금해 하니 그냥 이렇게 니 깔끔하게 깨끗하고 맑게. 네. 근데 밴딩 있는 거는 빠바 빨간 맛. 막 그런 식으로. 빠바 빨간 맛. 궁금해 하니. 아 이렇게 또 끄는 게 그게 밴딩. 뭐라고요, 아버지? 궁금해 하니. 진짜 궁금했구나. 궁금해 하니. 승기 씨 만나러 가야죠. 전 너무 아 왜냐면 슬기 씨가 굉장히 만나고 싶었던 분. 네. 네.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 저희 노래를 또 해 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요.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아 저희도 제가 또 그 왜냐면 제가 그 별명이 어렸을 때 유티였어요. 내 쪽인데. 그 다음 별명. 아 다음 별명이고 예, 저는 해물 파전하고 민들레주를 마시면서 야. 제 이렇게 아, 이거 진짜 야. 자, 요거 요거 아 에스더 씨 요거 아